자, 뭐 뉴욕 증시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장 전에 뉴욕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오르고 그 진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데 주가가 특히 조정받을 때죠. 이것이 이제 악성 조정이냐, 악성 조정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 개장 초반에 잠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달라질 겁니다.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이 거래 면허 45일 연장 소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바가 있죠. 그런데 그걸 연장해 주겠다라는 속보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이 위기가 일단은 미국도 그냥 두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만약에 코로나19가 발병이 됐다면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장 전에 우리한테는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이 조정을 받았지만 악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 장중에 우리 시장 진행할 때 뉴욕 주가 지수 선물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본장 연 다음에 오히려 그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게 나름의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채권 가격하고 달러 가치가 같이 이 주가 조정에 영향을 줬긴 했습니다만 채권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고 달러 가치도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이건 오히려 미국한테는 지금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재료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차이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통계적인 신뢰성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갑자기 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진단 방법을 바꿔버렸죠. 악재인데 그것을 오히려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라는 반전의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에는 사멸될 만한 재료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위안화가 아직까지는 포치 7위안대의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면서 달러 위안이 7위안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달리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항상 7위안을 중요시하는데 포치 방어에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CDS 프리미엄, 이 국가 비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어제 개장 전에는 5%가량의 급락을 해서 시장에 상당히 좋은 재료였는데 개장 무렵에 그 재료가 나오면서 CDS 프리미엄이 제한적인 반등을 했는데 0.5% 정도 반등했으니까 5% 급락하고 0.5% 반등? 오히려 리스크는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우리 원화 환율도 오늘 여외 시장에서 1.9원 정도 올랐으니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 개장, 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개별 재료들에 오히려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5%가량 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주가가 시간에 거래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IT에 또 훈풍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